저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되게 하고 싶었고 되게 감사했는데 그냥 네,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네, 좀 부담도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.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너무 부담이 됐어요.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, 용제만 찍어줬을 만한 마음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편한 분위기여가지고 네, 너무 편하게 잘 촬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이렇게 기회가 없었거든요. 남들 하는 거는 다 해주고 싶거든요. 솔직히 잊혀지잖아요. 막 그런 사건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이런 프로젝트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이름 한 글자라도 나갈 수 있으면 기사가 저희 둘이 같이 다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아이들이 저는 진짜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아빠랑 비슷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. 약간 자긍심 진짜 심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히어로즈 패밀리 처음 이제 그렇게 들었을 때 함께라는 약간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두 이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함께 간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어린 자녀들 키우는 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 같이 힘내서 우리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 아빠들을 위해서 더 멋있게 당당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. 시간이 지나도 선명한 얼굴과 이름, 우리는 그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. 오빠, 이현이랑 나는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오빠도 하늘에서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고 행복하게 있었으면 좋겠어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용재 잘 키워오고 나중에 갔을 때 수고했다고 안아줬으면 좋겠다. 그동안 나도 잘 지내고 너도 잘 지내고 있어. 좋은 사람이 그렇게 짧은 생을 살았다는 게 너무 슬퍼. 근데 오빠가 남겨주고 간 보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더 힘을 낼 거고 오빠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.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켜줘. 사랑해 오빠. 대한민국의 영웅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웅의 가족이 더욱 더 빛나는 하루를 보내도록 영웅의 삶은 계속됩니다. 히어로즈 패밀리